네, 종종 씨도 최근 11일 연속 상승 이후에 하루 조정받고 어제 다시 한번 상승했었죠. 네, 오늘 증시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유한타증권 김수성 과장과 전화 연결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중국 증시 어떻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네, 중국 증시, 상해 증시는 강보합 수준 0.4%대 상승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심천 지수는 오히려 0.5%대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해와 심천이 차별화가 굉장히 급격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최근 단기적으로 증시가 상승하면서 증권업종이나 금융업종이 지수 상승을 이끌고 있는데, 심천 시장 같은 경우에는 블록체인 관련주들이 오늘 전반적으로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심천 증시는 장중에 1%대 하락을 하기도 한 상황입니다. 즉, 심천 증시와 상해 증시의 구성 종목들이 다소 차이가 크기 때문에 IT 종목들이 많은 심천 증시가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명령 소식이 하면 약세를 보이는 것 같은데 주요 이슈와 종목도 하나 언급해 주시죠. 예, 일단 오늘 첫 번째로는 부동산 섹터에 대한 부분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2주에서 3주 전 정도에 부동산 대형 기업들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올해 들어서 부동산 섹터에 대한 상해 시장에서의 수급 쏠림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겨우 1월 달이 2주 정도 채 지난 상황인데, 부동산 섹터가 올해 수익률만 17% 업종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큰 상승 이유는 역시 중국 정부에서 올해 시행 예정인 주택 임대 세부 방안 발표 때문입니다. 이 부분이 발표된 이후에 부동산 업체들이 주가 상승이 시작이 되었고, 또 지금 1분기 실적 발표를 한 대형 부동산 기업들이 후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주가의 추가적인 상승을 이끌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2017년에 중국 정부에서 부동산 거래 규제 강화를 엄격하게 시행을 하면서 거래량이 급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중소형 기업들의 경우는 어려움에 직면하고 파산하는 기업들도 나오곤 했는데, 오히려 상위 세계 기업들, 부동산 대형 세계 기업들 같은 경우는 고성 장세를 실적에서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1선 도시뿐만 아니라 2선, 3선 도시에서 관련된 대형 기업들이 오히려 이 정책에 상관없이 고실적을 내면서 시장에서 이 부분이 빠르게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는 2017년 중국 역외 직접 투자 발표가 있었는데, 전년 2016년 대비해서 29.4% 감소했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중국 정부가 해외 투자 제한을 엄격히 2017년에 시행을 했었는데, 중국 상무부에서 비이성적인 투자를 효과적으로 제어했다라는 자평을 할 정도로 강하게 중국 정부의 정책이 먹힌 부분입니다. 대부분의 투자는 1대1로 프로젝트 관련 59개 국가에 집행한 부분 정도가 나타났고, 2018년도에 이 부분이 늘어나기 때문에 전체 투자, 해외 투자는 다소 올해는 2017년보다는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이 뉴스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중국 정부가 시장을 강력하게 통제하고 있고, 이 통제가 먹히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환율뿐만 아니라 주식시장 그리고 해외 투자 자체도 통제를 하면서 위안화 강세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춘절이 얼마 안 남은 상황이죠. 2월 15일부터 중국도 춘절이 시작되는데, 어제 춘절 도래에 따른 식음료 섹터에 대한 투자가 미리 좀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프리미엄급 식음료 제품들이 3, 4선 도시에서 판매량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심주로 상해 시장에 해천미엽이란 중국 최대의 조미료 생산 업체가 있습니다. 이 업체를 말씀을 드리겠는데, 중국 내에서 소스 관련된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생산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 판매량 1위를 랭크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중국 내수 경기 회복 그리고 중국 국민들의 소비 습관 변화에 따른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죠. 계속해서 이 기업 같은 경우는 프리미엄급 제품에서 제품을 늘리면서 매출과 실적을 동반 상승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 번도 역성장한 적이 없을 정도로 중국에서 견조한 상승을 유지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올해 중국이 인프라 투자나 이런 GDP 성장률 자체는 더딜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이 소비 관련된 지표들은 계속해서 꾸준히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소비 섹터 중에서 중국 국민의 소비 확대에 직접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이러한 기업들의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중국 춘절이 2월 15일부터 2월 21일까지 7일 동안의 긴 연휴죠. 관련된 수혜주로 해천미엽을
추천 종목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유효타증권의 김지성 과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